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바치는 아름다운 우리의 찬양이 보좌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588장 공중만문을 쓰러보라. 588장
주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다 같이 묵도되면서 2022년 맥주 감사절 예배로 주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묵도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곳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니 하리로다. 셀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말씀은 한절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성경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머리에 콱 박히고 쏙쏙 들어오도록 주님 앞에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틀 동안 정말 귀중한 말씀인데 예성이가 너무 걱정된다. 이 말씀을 꼭 먹여줘야 되는데 어떡할까. 우리 예성이 그랬더니 오늘 예성이가 예배대로 온 거예요. 아이고 제가 예성이 부른 순간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일생 동안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인데 그랬어요. 맥주 감사절이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때 아 밀 농사 짓고 보리 농사 짓었으니까 이제 농사 짓은 거 이제 수세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렇게 수입이 생겼으니까 빈손도 보지 말고 그렇게 하면 매물 드리라. 이런 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이 박혀있는 너무나 큰 진리와 하나님의 성경의 흐름이 믹수들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천지 창조부터 시작한 최후의 심판까지 한 방에 다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우선 농사 지내면 일반적인 설교를 한다면은 뭐 밭을 소를 끌든지 아니면 틀을 끌든지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리고서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같이 농사 지을 때는 국화 농사 지을 때는 다 이 삽으로 땅을 다 판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굳은 흙덩어리를 삽덩어리를 다 뚫게야 되는 것도 그 방망이로 나무 방망이로 흙을 밭에 흙을 그게 돌도 없는데 그걸 다 두들겨서 흙을 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더 아주 부드러운 그 도구를 도구로 흙을 아주 가루 만들듯이 다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흙을 손으로 비벼요. 얼마나 땅을 사랑하시는지 흙을 손으로 다 비벼가지고 마치 쌀가루 쌀가루처럼 콩가루처럼 콱히 이렇게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잘 익힌 퇴비를 이제 그 위에 올린 다음에 또 타고 또 땅을 또 파디벼요. 파디빈 다음에 고랑과 이랑 이제 고랑이니까 물 흐르는 그 고랑을 타고 이랑을 다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이 오르든지 모종을 심든지 그렇게 하죠. 그게 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겨루기 위해서 좋은 밭을 만드는 다음에 거기에 모종을 심고 씨앗을 뿌리는 끝까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열심이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님께서 추수에 축복 주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땅을 대충 이렇게 두드린 다음에 이 씨앗 뿌리는 도구가 콕하고 찍어서 씨앗 하나 툭 던진 다음에 발로 쏙 문질러 버리는 그런 그 농사 짓는 거죠. 그러니까 땅도 깊지 않고 우리나라 땅하고 다르죠. 근데 씨를 뿌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쌈이 안 나는 거죠. 비를 주셔야 아무리 씨를 뿌려놔도 사막에 지금 있잖아요. 사막에 있는 씨앗들이 사막이 죽은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사막에 비만 오면 있잖아요. 거기에 뿌려진 10년, 20년, 100년 된 씨앗들이 다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가 와야 되는 거죠. 그 비가 누가 비를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그리고 비가 와서 싹을 키우면 그 다음에 결실기에 비를 팍 주셔가지고 성장하도록 힘을 주셔야 이 씨앗을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철에 맞게 안 주시면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농사 잘 지어가지고 이제 첫단을 잘라가지고 그 첫단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해서 맥주 감사할 수 이런 그래서 이런 농사하는 과정, 출산하는 과정 이걸 통해서 맥주제를 농사지어서 이만큼 저장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는 겉보기의 말씀이에요. 겉보기의 말씀. 맥주제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 유대 성경에서 내려온 3대 절기를 알아야 돼요. 3대 절기가 뭐냐?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가 맥주절이에요. 세 번째가 수장절이라고 그러는데 유월절을 알아야 맥주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유월절이 뭐냐?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의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집트를 나가겠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 사랑의 성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마지막 이 열 가지 열 번째 재앙에서 사망 곳에 넘어가는 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배 피로 찍지 않은 가슴들은 다 장자들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의 그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우선 찍어서 문 틀에 바르고 창문 틀에 바른 그 집만 사망곳에 지나가면서 죽지 않고 다른 그날 밤에 장자들이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바로 아이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풀어줄게 가라.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인들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 백성들의 군사만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명이 넘으니까 한 가정에 가족이 최소한 5명은 된다 봐요. 그럼 5, 6, 30, 300만 대군이야. 이스라엘 백성 300만 대군인데 이 300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이 유대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그 이집트를 나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도로 사정이 돼요? 도로 사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있잖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치는데 1만 명이 하루에 진격하는 그 거리가 30km밖에 안 돼. 죽자 사자그를 막 뛰고 탱크로 밀고 붙이고 하는데도 하루에 30km 그것도 군장 메고 뛰면 이 보병들이 하루에 30km 달릴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 300만 명이 출애굽을 하는데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그 좁은 도로에 집화 순서 따라 다 이렇게 애들을 걸리면서 다 이렇게 내보내는데 여러분 이게 77이 49, 49이 걸린 거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하는 77절, 77이 49. 그래서 50일째가 오순절이 되는 50일째가 맥주절. 그렇게 되는 거죠. 맥주절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맥주절 드릴 때 이 첫 단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유월절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면 이게 어린 양의 보배 피로 어린 양의 보배 피로 우선순위 찍어서 문틀과 창문틀에 바른 그 집안만 사망 곳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산성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추고 산 그 영혼들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들어가서 마지막 그 유월절 그 음식을 제사들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주를 권하면서 이건 내 피니라고 하고
또 뜨거울 때 예배에서 이는 내 몸이니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유월절 의식이 구약 성경에 내려오는 유월절 의식 그대로예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유월절을 제사되는가 하면 유월절은 3월 1일부터 시작해요. 3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열흘 되는 날에 3월 10일에 어린 양을 다 골라가지고 아 이놈이 제일 탄탄하고 깨끗하고 윤인하고 탄탄하고 좋아 보이구나. 그 어린 양을 택하는 날이 10일이에요. 어린 양을 택한 다음에 끌고 와가지고 집에다 묶어둬. 그리고서는 13일 되는 날에 밤에 어두워지면 등 집집마다 등불을 다 켜요. 그게 이제 유월절 시작이에요. 13일에 등불을 다 켠 다음에 집에 있는 누룩을 다 모아가지고 집 밖으로 던져버려요. 유월절에 누룩 없는 무교병 딱딱한 그 크리카 같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밀가루 구운 이 빵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서는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숯불에 구워가지고 밤새도록 먹는 거야. 그 한 마리 잡은 한 마리를 어찌되든 간에 다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과식해도 먹어야 돼. 그래서 고기 너무 식구가 너무 적어서 혼자서 못 먹겠다. 그럼 옆에 집에 식구들 데려와가지고 같이 먹는 거야. 밤새도록 구워 먹는 거야. 다 먹어 치워야 되니까 질려서 못 먹으니까 어떡합니까? 썬나물이 필요해. 꼬들빼기 같이 썬나물을 갖다 가져와가지고 썬나물을 먹으면서 이끼아마서 그시고 또 먹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폭이 질리도록 주님 여러분에게 먹이시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먹고 다 못 먹으면 다 불살라서 그 싹 그 밤에는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 14일 전에. 그 15일부터는 무교절이에요. 이 15일부터 21일까지 유월절 속에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가 들어있는 무교절이 뭔가 하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냥 센 밀가루 쿠키를 이거를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 고기 시큼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 버터 안 되는 센 비스켓을 센 구워가지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내내 먹는 게 무교절이에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는 않던 누룩이란 뭘 가르치는 거겠죠? 이단사상, 우상숭배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우상숭배나 이단사상이나 진리를 벗어 어떤 것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이게 유월절이죠. 그러면서 그 밤에 이제 유월절이 돌아오면 집집마다 유월절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초창기도회처럼 식사가 있는 예배예요. 식사가 있는 예배가 저녁에 저녁 식사가 식사가 있는 저녁 이 예배가 유월절 예배예요. 제일 처음에 다 앉혀놓고 그리고서는 포도주 잔을 다 돌려요. 그리고서는 포도주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기도하고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수대에 물을 떼가지고 와가지고 예배에 온 은식이겠죠. 물을 떼가지고 와가지고 다 사람들이 손을 씻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썬나물 가져와가지고 고기와 같이 놓고서 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 다음에 자식 새끼들한테 묻는 거예요. 유월절이 뭔지 아냐? 묻는 거예요.
아빠가 유월절에 대해서 강론해. 유월절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자유를 주시려고 홍해바다 건너서 우리 이렇게 해방시킨 날이다. 유월절은 절대로 누룩들이는 빵을 먹지 말고 과자를 먹지 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을 일생 동안 넌 잊어서는 안 된다. 강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쳐요. 자식한테 너 유월절이 뭔지 빨리 아는 대로 말해봐. 그렇게 해서 자식이 확실히 유월절을 아는가를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기와 쓴놈을 같이 먹어요. 기도하고 먹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고기 먹고 난 다음에 포도주 잔을 세 번째 쫙 잔을 다 돌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의 몸의 피에 감사드리면서 포도주를 쭉 마신 다음에 다섯 번째 아빠가 포도주 잔을 크게 부은 다음에 대문 앞에 가가지고 그 어린 양의 몸의 피에 그 임망에 피를 찔렀던 그 행사와 같이 이 가정에 축복 주심을 찬양하면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여러분 유월절이 며칠 걸리는가 하면 300만 명이 애굽을 다 벗어나서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가야 유월절 끝이 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한 명이라도 안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마지막으로 다 건너가는데 며칠이 걸리냐? 49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 넘어오려고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너서 물이 탁 닦이고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50일째 됩니다. 그게 77절, 77에 49 넘어서 50일째 되는 게 맥추감사절,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맥추감사절은 성령, 그리고 수장절, 최후의 심판날, 최후의 심판에 추수되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마지막 심판, 성부의 심판. 이렇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아, 오늘은 맥주감사절. 이게 77절. 나의 모든 서러움이 다 끝이 나고, 종료되고, 영적인 모든 아픔이 다 끝이 나고, 이제 내 홍해 받으면서, 이제야 비로소 성령의 역사신 내 속에서 내가 이제 쉬노라. 자유를 얻어놔라, 감사하노라, 찬양하노라.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가 이렇게 성경의 3대 절기로 연결되는 성령, 성부, 성자.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관통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아, 구약의 유월절 절기가 이런 깊은 은혜가 있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를 내가 전반기에 농사지어서 또 직장생활하고 일해서 이만큼 이렇게 벌어서 주님 앞에 전반기 밀추수를 사업의 수입을 감사합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우리의 절기 속에는 너무나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경건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한 주 앞에 영원 돌려오니 아버지여 이 진리 유월절과 맥주절 주수 감사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